쟤를 한 번씩 풀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복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복신이야. 글자가 없으면 복신이잖아. 숨었잖아. 그죠? 자, 복신. 자, 복신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은, 복신이 아까 이렇게 없는 글자 숨어서 이렇게 찾은 게 복신이었잖아요. 자, 그럼 복신이 1번. 복신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얘가 감옥소에 갇혔어. 새가 창고에 갇힌 거야. 새장에. 지 혼자 힘으로는 안에서 문을 못 열어. 그게 복신이에요. 밖에서 누군가 열어줘야 된다고. 열어주기 전에는 복신을 못 써. 자, 그렇게 복신이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말해주면. 자, 복신이 어떻게 해야 나오느냐 말이지. 나올 수 있는 경우.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괴를 보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복신 하나 갖고 주제를 다 삼을 때도 있어. 복신이 뭔가 부족한 게 복신이잖아. 그죠? 그럼 그 사람이 현재 보러 왔을 때 뭔가 그 부족한 것이 복신에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영혼이 안 풀릴 것인가? 좀 있으면 풀릴 것인가? 그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럼 돈이 어디 장기, 누구한테 빌려주는데 영 못 받는 거예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때 되면 줄 거예요. 이게 이제 복신이에요. 제가 딱 숨었어. 내 돈이 지금 숨어서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평생 없느냐? 그 돈이 언젠가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주로 많이 묻거든요. 누구 돈 줬는데 언제 나오겠어요? 그거 묻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복신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자, 1번. 일진이 생하거나 생하여 생하여 주거나 뭐 도와주는 거나 생하는 거나 뭐 생해 주는 거나 뭐 생하거나 도와주는 거 도와줄 때 자 2번 아까 말했지 일진이 그걸 이제 그 이제 비례복이라 그래 비례복 일진이 이렇게 다 도와주는 걸 말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신이. 비신이라고 아까 하출돼서 아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요거 비신. 재간부용선 붙이는 게 이게 비신이라 그래. 비신. 그걸 비신이라 그런다고. 나를 빚자서요, 이거. 나를 빚자. 왜 나를 빚자서냐면 막 비신이 날아다닌다고. 여부터다, 저부터다가 막. 그래서 나를 빚자를 써요. 비신. 비신이 복신을 생하거나 또 동료가 생하거나 동료라는 것은 이렇게 아까 걔가 딱 동했잖아. 그죠? 딱 동해가지고 이게 딱 나왔어 뭐가. 얘가 복신을 도와주는 거야. 이 소리.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말 글자가. 이 복신이야. 얘 생해주잖아. 그죠? 이럴 때 이 소리야 이거. 이 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3번. 그다음 1월이 1월 동료가 비신을 충고 가면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인이잖아요. 에? 이니면은 요 세 문자 말은 1월 동효가 비신을 충고할 때 그랬으니까 이게 동해가지고 1월이라 했으니까 신월이 인신충을 때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인신충을 받으면 얘가 문을 갖다가 얘가 충을 받아가 이걸 열어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을 때는 쓰기는 써요. 숨어갖고. 그렇지만 이게 나오지는 못했다고. 딱 바깥에 나오려면 춤을 딱 이렇게 말하자면 누가 밖에서 새장 문을 딱 열어줘야 이 새가 날라 나오거든요. 이게 충이 열릴 때. 여기 말 비신을 충극할 때. 극이나 충할 때. 근데 극보다는 주로 여기 이제 이론이라 그런데 주로 이제 충을 할 때 많이 써요. 극할 때보다는 충. 극은 어렵게 풀리는 거야. 극은. 극하는 건 나라 극하는 거잖아. 그죠? 충은 변하고. 그래서 사실은 극보다는 충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나올 경우가 있어요. 못 나온다기보다도 못 쓸 때를 말하는 거야. 복신을 잘 못 쓴다, 이 말. 그 반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반대. 복신 나올 수 없는 경우. 그러면은 휴수무기.
1번 휴수 무기하다고 하는 거는 1월이 그걸 한다거나 극하거나 이게 뭐 휴수 무기라는 거는 접대 말했듯이 왕상 휴수 한번 들어봤지요? 자기 계절 이걸 반대 계절 이거 에? 설당하는 거 생해 내가 생해 주는 거 설당하고 이게 왕상 휴수사예요. 이 자 인목이 인을 만나면 왕 반대 계절 가게 되면 절 사 그거는 다섯 개가 목이라면 기초 때문에 그런데 목이라면 자기 목을 만날 때는 자기 계절 그 다음 상할 때는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왕상 휴수사가 있다고 그 다음 이제 휴 하면은 내가 휴식한다 이 말이거든 수 하면은 내가 기운이 이제 가둘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지는 걸 말하고 산은 완전 절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자꾸 힘이 빠지는 걸 말하는 거야 자기 계절은 왕하고 그건 나중에 내가 도표그라피가 있으니까 책을 한 권 줄게요 어디든 다 써요 휴수라고 하는 거는 휴수 무기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복신이 지금 만일에 목이면 휴수 무기니까 막 신유로 가거나 미로 가거나 이러면 이미 목 묘잖아요 묘지 그죠? 미월만 가도 벌써 오미만 가도 벌써 이거 사 이거 갑오 사 간미 묘로 가잖아 그죠? 그다음에 절 태 이리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 임묘로 갈 때는 왕상인데 휴수로 가는 걸 벌써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 이럴 때는 그러면서 1월이 이제 이 날짜가 와서 딱 가서 그걸 해. 그러면 이제 복신 나와도 못 써먹어. 이 반대 계절이 오면 자기가 목이 반대 계절이 와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게 모습이 목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막 내용이 같아. 막 문자로 막 이래 해놓은 거지. 그 다음에 또 비신이 1월에 생을 받아서 왕한데 자, 비신이 1월에 생을 받아가 두 번째 비신이 1월에 생을 받아요 생을 받아서 왕하잖아요 왕한데 자기가 총 이렇게 생을 일진에서 막 생을 받아 비신이 그랬는데 비신이 복신을 극할 때 이 왕한 비신이 복신을 극한단 말이에요. 극. 힘을 많이 받아갖고 복신을 쳐버려. 그럼 복신이 영원히 힘을 못 써요. 이해 됐어요? 이해 좀 될 거라고 보고. 이해 돼요? 쳐보자. 이해 돼? 요 아무개라는 인목의 비신이, 이게 비신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1월에서 그 수가 와가지고 막 수생목을 받았잖아 이렇게 해수 이렇게 달이 많이 을해일이야 여기서 비신이 탁 생을 받았잖아 얘 한 개만 있어도 힘이 좋아 죽겠는데 해수가 와 얘가 생을 딱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 복신이 이거 신이야 응? 가만 있어도 이렇게 칠파인데 여기 와서 힘까지 받아갖고 얘를 딱 쳐 그럼 나와도 못 써먹는다 이 말이야 한 개 더 팬이 와가지고 합해갖고 나를 치니까. 이때 못 쓴다, 이 말이야. 책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이거 설명 안 해주면 책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책 갖고 공부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복신이 1월에 묘절 되는 건 아까 묘절, 절지로 가는 거야. 반대 계절로 가는 게 무조건 절이에요. 반대 계절은 자월이면 오가 반대 계절이고 절지. 인월이면은 신이 절지 이렇게 해서 반대 계절로 가면 무조건 묘절 휴수 묘절 휴수나 묘절이나 막 내용은 같아요 막 그 힘 빠진 건 똑같아 정도의 차이지 왕상까지만 봐줘 왕상까지만 힘을 좀 쓰고 나머지는 휴수는 휴식하고 막 완전히 죽을 사자 쓰고 하는 건데 힘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얘를 그래 그러면 이 복신은 이거는 영원히 나와도 그냥 콱 맞아갖고 못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건 이제 영원히 돈 뛰는 돈인 거야 이거는. 자 돈 만약에 이게 죄다. 이거는 영원히 내 야 이거 돈 못 받은 게 포기해. 이런 말이에요 이런 거. 만약 죄라면.
우리가 좀 기다리면 받을 돈이 있고 영원히 못 받을 때 띠갖고 못 받을 돈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완전히 못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해줄 수가 있어요. 또 복신이 네 번째는 복신이 휴수됐다 그랬잖아요. 휴수해가지고 돼요. 공망이나 월파당할 때. 월파당할 때. 자, 육효에서는 충을 월파라고 표시해요. 책에 보면은 충인데 그거를 문자로 월파라 그래. 월에서 파를 했으면, 월에서 충을 했으면 월파를 당했다 그래. 충이나 파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복신이 휴수됐다고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여기 반대 계절을 말했잖아요. 여기 말 이너리면 이 반대 계절이잖아. 휴수대가 있는데, 예? 또 이게 열고 나와가지고 보면 또 공망이야. 이게 치고 나왔는데 얘 공망이 또 나오면 공망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공망은 영 못 써요. 내가 여기서 받아갖고 닭총을 내가 때려 나왔는데 이 나온 글자가 또 공망이야. 그러면은 진짜 그 공망은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실제 예문을 보면 알아요. 이론은 이렇게 처음에는 머리가 복잡한데 개를 내면 애로도 쉬워. 그렇게 이론은 좀 정립은 해놔야 나중에 혼자서 뭐 책을 읽든가 어쩌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